어느 건물의 한 옥상, 민수는 일진들에게 둘러싸여 한철과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관에서 몸을 푸는 숨은 고수 진만. 영화 대가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수는 싸움을 배우기 위해 진만을 찾아왔습니다. 박진만. 나? 운동 좀 알려주라. 미안. 하지만 진만은 남의 일에 관심조차 없었죠. 이게 사쳐먹어, 사쳐먹어. 한편 2학년 대가리가 되기 위해 상기를 찾아온 한철. 네가 2학년 대가리라면 애들 막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미안한데 친구들 괴롭힌 적도 없고 약한 애들 때린 적도 없고 우리가 힘 좀 쓴다고 자랑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잘못 알고 온 거 아니냐? 힘 좀 쓰는 건 맞아? 쓰는 척하는 건 아니고. 아, 나 이 새끼 악바리 같은데 보기와는 좀 다른가? 다짜고짜 결투를 제안합니다. 끝나고 좀 보자. 너 그러다 죽는다. 아이씨, 말이 존나 많은 애들이 존나 처맞던데. 말이 존나 많은 애한테 처맞게 생겼네. 그렇게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이들은 뒷골목에서 맞짱을 뜨게 되는데. 아, 새끼야. 운동 좀 했던 놈이 씨발 개새끼 같네. 씨발 가오는 존나게 잡더니 진짜. 야야 잡혔어. 잡혔어. 하지만 경찰이 등장하면 상황은 마무리되죠. 여기 딸기 생크림 질리지? 한 입 줄까? 일진들은 카페에 모여 상길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야, 솔직히 30초만 더 있었어도 한철이가 그냥 어? 완전히 끝내는 게임이었다니까. 30초? 그리고 너 상길이한테 좀 맞았다며. 네가 몰라서 그러는 게 맞는 게 은근히 재밌거든. 맞는 게 뭐가 재밌어? 재밌잖아, 스릴이. 우쭐대는 얼굴 망가뜨리는 재미랄까. 진짜 존나 멋있네. 대박! 저봐 먹겠다 야. 뭐야? 우리도? 야, 민호란 거 뭐 존나 웃기더라. 그치. 야, 민호는 괜찮은데 건문 좀 아니지 않냐? 왜? 야, 건문 걔가 와꾸는 좀 빠서 그렇지. 애사친 괜찮아. 그럼 뭐하냐? 그냥 노잼인데. 걔 아다네. 존나 싫어 진짜. 그거 아니냐? 야, 민호랑 사겨. 민호랑? 어. 야. 그럼 민호 한번 내가 제대로 꼬셔볼까? 어떻게? 아, 하지만. 네. 미친년 아니야 이거. 다음날 친구들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는 민호. 아 맞다. 존나 재밌는 새끼 봤어 어제. 가영이 데려다주고 보는데 한번 봐봐. 이로써 일진들은 학교 내 숨은 고수 진만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아무튼. 싸움 존나 잘하지. 우리 학교에 이런 숨은 고수가 있었다니. 박진만. 어. 진만을 찾아온 일진 패거리들. 저 새끼다. 야, 네가 박진만이냐? 너 누구냐? 야, 좋네.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건들지 말고 그냥 갈 길 가라. 씨발, 존나 싸가지 없네. 한편 가영과 썸을 타고 있는 민호. 향수 바꾸지? 응. 좋다. 고마워. 민호야. 응? 나 애들이랑 말고 너랑 둘이 같이 있고 싶어. 이따가 집에 같이 갈까? 어. 민호는 그런 그녀를 따라간 뒤 대뜸 스킨십을 시도합니다. 건모 또한 연애 사업이 한창인데 키스할 땐 좋다고 혀 존나 빨더니 이제 와서 왜 지랄이냐? 혀 네가 내밀었고 영화 보는데 몸 왜 만지는데? 짜증나게 하지 말고 꺼져라. 뭐 꺼져? 때리게? 때려. 아우 씨. 때리라고. 못 때려? 그럼 내가 때려. 오늘 내가 딴다 이 개같으려라. 마침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 진만. 야! 야! 그냥 좀 빠지지. 내가 왜? 네가 빠지지. 존나 무서워. 허세 개장렬. 야! 내가 어? 내가 이 동네 쌈딱 김건모다! 깜 때리지 마, 이 개! 그렇게 이들의 강렬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따라오는 건데? 우리 집도 이쪽인데. 아, 이쁘긴 이쁘네. 저 정도면 상타치지. 아이씨. 민수는 진만에게 연애의 기초를 알려줍니다. 내가 봤을 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평생 연애 못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대화가 있어야지. 야, 너 생각을 해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대화가 없으면 그건 그냥 끝이야. 알아? 하지만 유경이만 보면 어디론가 숨고 싶은 짐만. 저기 바로 그때 야, 너 진짜 여자 안 만나봤지? 야야, 박진만 현상금부터 떼. 한편 진만에게 현상금 150만원이 걸리게 되는데. 야, 이번 판은 볼만하겠는데? 누가 이길 것 같냐? 야, 당연히 박진만이지. 나도 싸움 좀 잘했으면 150만원 받는 건데. 너 150만원이래. 좋겠다 넌. 난 15만원도 안 할 텐데. 내가 지금 널 쓰러뜨려서 인증하면 내 통장에 150만원이 들어온다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넌 이 생망 아니냐?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저... 방심하지 말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라. 어렵네. 너도 조심해라, 한철이 새끼. 그 새끼 중학교 때부터 날라다녔어.
중3 때 고2 대가리랑 맞짱 떴으면 말 다 한 거지 뭐. 그래 맞자 양아치 새끼지. 현상금은 뒤로 하고 또다시 시작된 민수의 연애 코치. 다음에 그 여자에 만나면 웃어. 너처럼 무표정으로 있으면 무섭다니까. 웃어봐. 네가 웃으라며. 진마는 친구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버리죠. 여기 내가 자주 오는 곳이다. 뭐 마실래? 아이스 초코. 너 완전 애기 입맛이구나. 그는 유경의 옆모습을 보며 반해 부르고 맙니다. 아, 지난번엔 진짜 고마웠어. 너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니까. 고마워. 그렇게 유경이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야! 일진 민호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오호, 역시 만해. 아직 안 죽었어, 박진만. 야, 내가 널 좀 알아봤거든? 존나 재밌는 새끼들아. 중3 때 이 지역 대가리 3명 다 잡았다는 루머의 새끼. 대단해. 아 근데 현상금을 걸고 보니까 한철이가 네 인증 좀 해야 되지 않겠냐더라. 내가 좀 힘이 넘쳐. 결국 진만에게 털려버린 민호. 아우 저 개처벌려서 쪽팔리게. 박지만 그 새끼 싸움 존나 잘해. 재밌는 새끼가 있었네 우리 학교에. 한편 진만의 현상금 소식을 들은 건모. 뭔데? 아니 어떤 병신 새끼가 박진만한테 150만원 현상금 걸었다잖아. 미친 개또라이 새끼 아니야. 존나 깝친다. 뭐 현상금 150만원 걸어. 내가 걸었어. 아이. 어? 왜? 걸면 안 돼? 내가 너 존나 나댈 때부터 알아봤다. 응? 상기를 찾아온 한철은 냅다 가방을 던지고. 내가 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냐? 인정. 너 인정한다. 얼마나 재밌어. 파이트클럽. 재밌지 않겠어? 그에게 진만을 쓰러뜨려 보라며 제안을 하게 됩니다. 2학년 대가리가 누군지 결판을 내야지. 자, 어디가? 아이씨, 흥분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 이 새끼야. 그럼 그냥 이렇게 담하고만 있으라고. 아이, 진짜, 이씨. 아이씨, 그만 좀 해, 이 새끼들아. 니가 이럴수록 한철이 새끼한테 말리는 거야, 임마. 쉬고 있던 진만에게 한 문자가 도착하는데. 뭐야? 벌써 다섯 명이야? 사실 27명인데 그중에 이름 좀 있는 애들만 추린 거야. 본모야. 어? 좀 괜찮냐? 그럼 괜찮아. 맞은데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아니 아팠는데 지금 괜찮아졌어. 민수는 그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여 꽤나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자, 혼자! 다시, 워터! 친구들은 현상금 150만원을 얻기 위해 다짜고짜 진만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 존나 차이 있겠네.
연락을 쌩까니까 직접 왔잖아. 너 핸드폰은 왜 들고 다니냐? 뭐야? 쌍둥이야? 보면 모르냐? 이 친구 다칠 것 같다. 이 쌍둥이가 다치겠다. 어떻게 뚫려? 아니야, 뚫려. 나 믿어. 응? 한편 가영을 설득하고 있는 민호. 벌써 12군데야. 진짜 마지막으로. 그만하자. 응? 다음에. 우리 앞으로 기회 많으니까. 응, 가영아. 내가 근 3년간 정말 개미 한 마리 안 지나가고 분위기도 막 어마무시한 그런 옥상 알고 있는데. 아, 무슨 옥상이야. 싫어. 야, 진짜 이날까지 죽어도 안 할라 했는데 건모집 갈래? 오늘 아무도 없는데. 너 나랑 그렇게 하고 싶어? 너 자꾸 졸으면 나 너랑 절대 안 해. 그대로 퇴짜를 맞아버리죠. 나 데려다 주라. 나? 난 뭐 한철이가 알아서 다 해줄 건데. 그치? 야, 원래 그런 거 맞지? 집념의 사나이다 진짜. 나 쪽팔려가지고. 아니 교복 입었는데 그게 뚫리냐? 겉옷이라 말하고 사서 들어가던가. 발전하지. 그래서? 했어? 했겠냐? 그냥 집에 갔지. 왜? 새끼손가락이야 근데. 진짜? 저게 새끼손가락 없다. 울자긴 손목인데. 그치. 어? 뭔 소리야? 넌 몰라도 돼. 뭐야? 유경은 진만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너 운동하잖아. 이거 필수템이라고. 샤워구나. 운동하고 땀 많이 흘렸을 때 발라. 어때? 나 센스 쩔지? 고마워. 그게 다야? 어? 반응 재미없어. 아니, 내가 이런 걸 처음 받아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벌써 도착했네. 그러게. 이상하게 너랑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 나도 그런데. 나 들어갈게. 오늘 즐거웠어. 저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즐거웠어. 싱겁긴. 얼른 들어가. 뭐라고? 기침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 진만의 클래스. 아니야, 나도 즐거웠어. 잘 들어가라고. 가.
한편 가영은 건무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민호랑 사귀면 너랑은 못 사귀는 거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내가 민호랑 사귀는지 왜 궁금해? 민호랑 사귀는데 나랑도 사귀면 그 양다리 아니야? 우리 셋이 같이 사귈 수도 있는 거잖아. 어? 연애는 왜 꼭 둘이 해야 돼? 그러네. 셋이 할 수도 있겠다, 와. 농담이야. 나 민호랑 안 사겨. 그럼 나랑 사귈래? 바로 그때 민호가 등장하고, 민호야, 어쩐 일이냐? 니네 뭐하냐? 전화도 안 받고. 우리끼리 비밀이야. 비밀? 어, 비밀이야. 아, 우리끼리 비밀이 어딨어? 비밀인데? 노래방 갈래? 비밀 이야기 좀 더 하고. 저 병신 또 뭐래니? 그럼 나도 껴줘. 민호야. 아? 넌 셋이 연애할 수 있다고 생각해? 셋이? 응. 응.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응. 근데 왜? 아니야. 한편 한철에게 당하고 있는 상길의 무리들. 상길이한테 전해. 진만이를 한번 붙으라고. 한철이 그 새끼 제대로 마음 먹은 것 같은데 어떡할 거야. 결국 상길은 진만과 한판 붙기로 하죠. 박진만, 얘기 좀 하자. 몇 분 뒤 상길에게 얻어터진 진만. 박진만이 졌대. 야, 결국 한철이가 2학년 대가리를 먹는구나. 야, 아, 존나 좆밥 새끼였잖아.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죠. 한철아, 왜 그래? 네 계획대로 된 거 아니야? 박진만이 피까지 터졌다고? 좀 이상하지 않냐? 내가 본 박진만은 그렇게 맞을 놈이 아니란 말이지. 상길이 녀석들도 몸이 상치 않을 텐데. 그렇지 않냐? 상길이도 뭐 싸움 못하는 아니잖아. 유경은 얻어터진 진만을 보며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얼굴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맞았어? 아니야, 그냥 한두 대 맞았어. 걔 주먹이 그렇게 셀 줄 몰랐지. 이제 정말 싸울 일 없는 거지? 아마도 졌으니까 걔들 관심 바뀌겠지. 다행이다. 야, 앞으로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지내. 나 너 다치는 거 마음 아프단 말이야. 사귈래? 기습 고백을 해버린 진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뭐가? 상길이 새끼들은 몸도 성치 않았을 텐데. 근데 뭐 걔네들이 쇼했다 쳐도 얻는 게 있어? 있지.
더 이상 나랑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그냥 너가 까버려.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걔들이 그냥 몇 대 맞는다고 생각하면 나로서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나랑 놀자. 신호는 언제 줄 거야? 민호야. 응? 나 건모랑 사겨.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랑도 사귀면 되지. 결국 가영에게 까여버린 민호. 야. 한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한철. 한철 새끼가 알았어. 어떡해. 나 너랑 싸울 생각 없다. 그럼 싸우지 마. 네가 진 걸로 해라. 우리 세 명한테 맞아서. 어차피 나 혼자 이겼다 그러면 믿지도 않을 거고 너도 지는 게 여러모로 속 편할 거다. 성취하는 몸이라서 배려하는 거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서로한테 좋으니까 윈윈 하자는 거지. 상길은 풀파워로 진만을 때리기로 합니다. 야, 너 뭐하냐? 네가 졌는데 멀쩡하면 이상하지 않겠냐? 두 대만 맞자. 야, 뭔가 존나 이상하지 않냐? 너 나 배려하는 거 맞냐? 아이 진짜. 네가 멀쩡하면 애들이 믿겠냐고. 아, 진짜 존나 아프네. 축하한다. 네가 이겼다며? 돈은 언제 주냐? 그때 좀 이상해서 말이야. 네가 박진만을 피 흘릴 정도로 때렸다고? 세 명이서 때렸다. 네. 뭐? 씨발 장난 아니야? 1대1이란 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씨발 새끼가. 넌 돈 못 받아. 직접 진만을 찾아온 한철의 패거리들. 니랑 김상길이랑 짜고 쳤다며? 귀찮은 일 좀 피하려고 했더니 용케도 알아냈네. 넌 뒤졌어 이씨. 뭐야 내가 잡는 거야. 그런데 다짜고짜 선빵을 날려버린 민수. 왜 요즘 운동 좀 하더니 자신감 뿜뿜이냐? 어디서 교복 입고 쌈박질들이야 이놈 시키들냥. 아저씨 뭔데? 나 왕부동산 사장이다 이놈들아. 부동산 사장의 등장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죠. 아이씨. 민수 새끼 좀 치네. 아직이야. 한철이 정도 잡으려면 1년은 더 운동해야 돼. 내가 얘기했나?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지? 사실 민수에겐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랑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철의 패거리들과 마주치게 된 민수. 괜찮아. 저런 놈들 신경 쓰지 마. 그냥 싫어. 짜증나. 야, 안녕. 이거 쉽네? 야, 분위기 좋다. 어디 가? 어? 좋다. 이 새끼가 내 여자친구 꼬셔서 데리고 갔거든? 나 바람난 년 때문에 이러는 거야. 한철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너
너 걔랑 헤어졌잖아. 남친 부탁도 못 들어줘? 새끼 죽여버리려고 찾아갔는데. 연지, 연지 그렇게 한 건 완전 우리 멤버 스타일이네. 어? 그러니까 연지 이제 내 거야. 어느새 일진들에게 물들여버린 연지. 저 새끼 뭐냐? 그들을 참교육해주러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됐어, 그냥 보내자. 응? 오, 아직 미련이 남았냐? 야, 불쌍하잖아. 잠깐 보자. 실력 차이가 너무나더라. 싸우게 되면 꼭 이겨라. 다음날 진만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여보세요? 진만아. 바로 한철에게 붙잡힌 유경의 전화였죠. 한철이란 애가 다 데려왔어. 10분 준다. 늦으면 유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야, 어디가? 야, 진만아! 유경! 진만아! 야, 9분 54초. 야, 3km가 좀 넘지 않냐? 잠깐만. 보자. 3.2km 뜨네. 오, 대단해, 박진만. 유경이부터 놔줘라. 너무 무섭잖아, 네 남친. 아, 어떡하지? 놔줄까? 말까? 일단 조물애기들부터 처리해버리고. 때마침 민수도 도착했습니다. 가자. 유경의 손을 붙잡고 떠나려던 그때. 알고 보니 진만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난 것이었죠. 아, 진짜 같은 게. 오히려 땀 냄새 쩌네. 야, 너 왜 내가 준 거 안 쓰냐? 너 냄새나서 사준 건데 좀 뿌리고 다니지 그래? 오늘도 안 뿌렸네, 진짜.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야, 재밌지? 어? 재밌지 않냐? 야, 대박, 존나 재밌을 것 같아. 야, 요새 잘 꼬셔라. 어? 나한테도 안 껴? 야! 시카 새끼야, 뭐냐? 그냥 좀 빠지지? 나 가지고 논 거야? 너 진짜 순진하다. 아니, 멍청한 건가? 나 같은 애가 네 여친이라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이씨, 찐따같이 생겨가지고. 슬퍼서 잘 싸울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민수 새끼 여친은 더 재밌었는데.
그렇게 대가리를 향한 한철과 진만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대가리였습니다.